최근 학교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전면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수백억 원을 들여 깔았다가 이제는 걷어내는 데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무려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2003년 5월에는 우레탄에 대한 품질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레탄의 KS 기준이 제정된 건 지난 2011년 4월. 이때까지 10여 년 동안 광주의 45개 학교는 어떤 유해성 검사 없이도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을 깔 수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환경이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낸 거예요. 흙은 동장이 우레탄과 인조잔디로 덮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생활체육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전국의 학교 운동장과 일반 체육시설에 우레탄과 인조잔디가 경쟁적으로 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린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이것을 불안함 없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서 전부 다 확산되는 분위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광주 65개소에 220억 원, 전남 108개소 370억 원 상당입니다. 시군 구청과 학교 민간에서 자체 설치한 곳도 수백 곳에 이릅니다. 철거에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다시 폐기했다 설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이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이 결국 수백억 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이처럼 중금속 검출 이후에도 수많은 학교 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에서 우레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의 건강 위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예산인데요. 예산이 확보된 곳도 흙으로 교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지키지 않고 다시 우레탄을 설치해 정책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중금속이 추가 검출된 광주와 전남 우레탄과 인조잔디 시설은 모두 302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우레탄이 철거된 곳은 학교 15곳과 체육시설 6곳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281곳은 중금속이 검출된 뒤에도 그대로 방치되면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철거에 드는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부는 언제쯤 뭐 준다고 하던가요? 11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돼 교체가 된 곳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흙으로 다시 까는 것보다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곳이 많아 실제 철거된 곳 모두 다시 탄성 포장재가 깔린 겁니다. 세입지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또 흙으로 깔려있다 그러면은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죠. 다시 깔리는 우레탄은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건강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학교와 시설 관계자들이 우레탄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흙으로 교체한다는 기본 방침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레탄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부분에 별 이제 무관심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다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레탄을 그대로 두거나 교체하거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